적절치 못한 만남이 좀 많이 아니겠나. 이런 게 좀 있어. 뭐 미혼이라도 뭐 친구의 뭐 애니라든지 구설이 된다고. 걸린다 이 말이야. 이번 질문은 2021년 신축년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연애운으로만 봤을 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좀 연애운이 들어오는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지. 개띠. 개띠. 양띠. 양띠. 원숭이띠. 원숭이띠. 27에 드는 개띠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뭐 인연은 들었었는데 내가 봐서는 작은 크게 근데 물어본 거 그러잖아. 결혼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. 그렇죠. 네. 그리고 개띠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에 뭐 취업 준비라든지 이건 한 가지 더 내가 보너스야. 뭐 시험 운이라든지 이게 운이 조금 괜찮거든. 그런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라고. 그러면 개띠분들은 연애의 시발점이 되는 장소가 좀 어떤 장소일 것 같아요? 장소? 네. 커피숍이나 이런 데보다도 터진 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산이라든지 뭐 바다든지 이런 데 터진 자연적인 데 같이 뭐 이렇게 가는 자리가 있을 거야. 그런 데에서 인연이 돼서 뭐 이렇게 만나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뽑아주신 띠가 또 양띠분들이에요. 양띠분들은 또 양띠 어떤 장소에서 좀 연애가 좀 시작될 장소? 양 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맞선이랄까? 아 맞선. 뭐 어떻게 뭐 누가 뭐 요새는 맞선은 안 보잖아. 소개팅? 소개팅. 뭐 이런 거. 뭐 이런 거든지 누가 뭐 주선을 해주는. 그것도 아래 사람보다는 윗 사람이 해주는. 이제 신축년에 만나는 사람과 좀 신중하게 잘 만난다면 결혼까지 가실 수 있다. 그러니까 믿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잖아. 일단 소개니까. 그쵸? 그러면은 이것까지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양띠분들은 만약 소개팅 자리 잡히면은 뭐 색깔을 나는 딱 생각했는데 통화버렸죠.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 흰색을 뭐 아니면 웃돌이가 흰색이 됐든 뭐 아래가 흰색이 됐든 흰색을 좀 끼워라. 아니면 가방이 됐든. 다음으로 뽑아주신 띠가 이제 원숭이 띠 분들이에요. 근데 원숭이 띠 또 걱정이다. 만남은 이루어지는데. 글쎄 또 이 만남을 인해서 좀 구설이 좀 많이 따를 것 같아. 적절치 못한 만남이 좀 많이 아니겠나. 이런 게 좀 있어. 미혼이라도 뭐 친구의 뭐 애니라든지 이런 그건 아니잖아. 그랬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운이 좋으면. 근데 좀 그게 꼭 파고 이제 구설이 된다고. 아 걸린다 이 말이야.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잖아. 그 인연이 평생 간다면 축하를 한다 하겠는데 또 나한테 아픔이 되고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. 그래서 그거는 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만남은 좋은 것이지. 감사합니다.